제가 얼마 전에 에이싱크 보이드 얘기를 좀 했었어요. 에이싱크 보이드를 언제 쓸까 말까 이런 비디오였는데, 그 뒤에 제가 거기서 이제 에이싱크 보이드가 나쁘다, 그냥 이벤트 핸들러에서만 보통 쓰는 게 좋다, 왜냐면 이벤트 핸들러는 태스크를 반환을 못하는 경우가 있으니까 라는 얘기까지 했거든요. 근데 제가 이거 비디오를 만드는 시점으로 어제, 제가 원래 유썸이라는 프로그램이 있잖아요. 제 유튜브에 자동으로 이렇게 글자 봐가지고 갖고 이제 제가 다운받아 갖고 업로드 할수 있는 그런 프로그램을 만들어서, 오픈소스로 만들어 놓은 게 있는데, 어제 그 비디오를 막 이렇게 하나하나 좀 밀려갖고 썸네일을 만들다 보니까 너무 시간이 들어갖고, 아, 버튼 클릭 하나로 모든 걸 자동화시키고 싶다 라는 생각이 들어서, 아, 그 이제 유썸이란 프로그램 다시 고치기 시작했어요. 이제 버튼 하나로 제대로 되게. 뭐 그러려면은 유튜브 로그인도 해야 되고, 왜냐하면 이제 비디오가 스케줄 되어 있는 거고, 그럼 프라이빗 비디오니까 그거를, 뭐라 그럴까요? 남들이 보지 못한 상태에서 썸네일을 받으려면 제 개인 정보가 있어야 되거든요. 그래서 그걸 작업하다 보니까 이제 HTTP 클라이언트로, 유튜브 REST API를 쏘게 되고, 그게 이제 에이싱크거든요. HTTP 클라이언트가 전부 요즘은. 그래서 그걸 하다 보니까 이벤트 핸들러에서 그걸 또 해야 되는데, 이벤트 핸들러는 보이드만 받기 때문에 어싱크 보이드를 쓸 일이 있더라고요. 그러다가 마지막에 프로그램 나갈 때는 이제 뭐라 그럴까? 그냥 프로그램 닫을 때는 이제 토큰 받아놓은 거, 억세스 토큰이 있으니까 로그인으로 그거 리보크 하는 것까지 하면서 이제 에이싱크로 쏘니까 그걸 어웨이트가 안 되면서 별별 일이 있어갖고 좀 이렇게 쓰다가 결국엔 다시 찾아봤어요. 예전에 읽었던 글을 다시 또 정독을 했는데 결과적으로는 이거예요. 어싱크 보이드 대신 어싱크 태스크를 주로 쓰라는 이유. 뭐 태스크하고 형을 받을 수도 있고 타입 그 형이 아니라 그냥 보이드를 하는 거면 태스크를 반환하는 이유는, 태스크를 만듦으로 인해서 그 호출하는 다른 프로그램에서 어웨이트를 걸어갖고 그 결과를 받아 할 수가 있어요. 컨텍스트를. 그 컨텍스트를 캡처를 했을 때 만약에 그 어싱크 태스크 안에서 익셉션이 났다면 이 모든 익셉션, 어싱크로 도는 동안의 익셉션이 에그리게이트 익셉션이라는 걸로 와갖고 안에다 들어가요. 그래서 트라이 캐치가 돼요. 물론 뭐각 인디비주얼한 익셉션을 내부적으로 봐야 되는 건좀 귀찮을 수도 있지만, 그래도 트라이 캐치 어웨이트의 그 구문이 확실히 작동하는 장점이 있고, 그리고 이제 어웨이트 된다는 거는 코드가 더 이상 진행을 안 하고 거기서 뭐라 그러죠? 이제 다시 거기서 실행이 되는 거, 이 어싱크가 끝났을 때 그런 개념이 있기 때문에 좋거든요. 근데 이제 어싱크 보이드를 쓸 때는 문제는 뭐냐면, 이 태스크를 반환하지 않기 때문에 어웨이트를 할수 있는 방법이 없는 거예요. 그럼 await 할수 있는 방법이 없으면 그냥 fire and forget으로 가요. 뭐냐면 이 뭐랄까 thread를 하나 던지고, 뭐 task는 thread free지만 어쨌든 thread를 하나 던지고 그냥 얘가 결과가 어떻게 되든 모른 채 냅두겠다. 이게 async void거든요. 그래서 이제 결국엔 이걸 쓸 수밖에 없는 경우가 있으니까, 이벤트 핸들러 같은 경우 void를 받기 때문에 대부분 그걸 쓰는 경우고, 그리고 어찌 보면 이벤트 핸들러 같은 경우는 대부분이 단순한 UI 쪽 작업이거나 이런 게 되게 많잖아요. 윈폼 이런 쪽에서. 그래서 이게 굳이 뭐 결과를 몰라도 되는 경우가 많아요. 이거 적용하면 적용해라. 나는 결과가 뭐든지 신경을 안 쓸게. 근데 문제는 익셉션을 캐치를 못하기 때문에 이런 경우에는 보통 앱 도메인 수준에서, 그러니까 전체 애플리케이션 글로벌 수준에서 언핸들드 익셉션을 잡는 법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처리되지 않은 익셉션을 잡아보고 처리하겠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익셉션을 받았고 처리할 수 있는데, 뭐 어찌 보면은 글로벌 수준의 익셉션이죠. 그래서 에이싱크 보이드가 반드시 나쁜 건 아닌데, 이제 가장 큰 문제는 그거더라고요. 일단은 이 익셉션이 발생했을 때 그게 어떤 일이 일어날지를 우리가 예측을 할 수가 좀 어렵고, 두 번째는 어싱크 보이드로 해도 그 익셉션을 캐치할 수 있는 방법이 있어요. 뭐 싱크로나이제이션 컨텍스트를 직접 만들어서 하는 법도 있는데, 웬만한 애플리케이션에서 이걸 하기엔 너무 복잡하고, 그럴 바엔 차라리 태스크를 걸고 어웨이트를 해라. 이게 그거고. 이제 코드 유지 보수의 개념에서도 굉장히 달라진다는 거죠. 예를 들면 이제 태스크를 반환하는 그 함수가 있으면 거기서 결과를 곧바로 빼서 못 쓰잖아요. 그럼 어웨이트를 해서 써야 되잖아요. 리절트를 걸면은 이제 데드락이 걸 가능성이 있으니까. 다 리절트 걸면 데드락 가능성이 있거든요.
그러면 결국에는 await라고 쓰기 때문에 신택스적으로 컴파일할 때 이게 다 잡히진다고요. 아, 이거를 태스크를 반환하는구나. await 해야겠구나. 근데 async void로 해버리면 뭐 반환용 자체가 반환되는 게 없으니까 상관없는데 그 함수로 호출하는 순간 이미 그 태스크가 반환이 되지 않는다는 것만 봐서는 그냥 코드를 짜는 입장에서는 아 이게 이 함수가 이미 끝났겠구나 실행이 끝났겠구나 라고 가정을 하게 되거든요. 뭐 그거를 함수 이름에 이제 마지막에 어싱크를 넣어줘갖고 좀 이렇게 좀 더 명확하게 써주는 법도 있지만 여전히 실수할 가능성은 많다고요. 그러면 이게 끝났다는 가정하에 다음 오퍼레이션을 돌리는데 그 오퍼레이션이 뻑이 나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저런 걸 생각을 하면 결국에는 에이싱크는 태스크를 쓰는 게 맞다는 이유가 코드 유지 보수성 때문에. 왜냐면 사람 머리 자체가 아, A하고 B하고 C하고 D, D 해야지 이렇게 생각하는 건 쉬운데 A하고 B를 시작해 두고 아, 뭐 D, E, F를 하다가 이제 B가 끝났을 때 C를 해야지 라는 거는 확실히 이렇게 뭐라 그럴까 로직의 브랜치가 갈리기 때문에 사람이 생각하기에는 조금은 덜 쉬운 방법이에요. 언제나 사람들은 순서대로 가는 거를 훨씬 쉬워하고 그래서 에이싱크를 가끔 어려워하시는 분들도 그런 개념인 것 같아요. 에이싱크 던져두고 끝날 때 기다린 다음에 이걸 한다라는 개념 자체가. 그래서 이것저것 써본 결과 에이싱크 뭐라 그럴까요? 보이드는 피할 수 있는 게 좋고 결국에 쓸 수 있는 써야 되는 곳은 유일하게 이벤트 핸들러로 가는 것만 좋다. 저도 그렇게 생각을 하고요. 그 대신 이벤트 핸들러에서 보통 이렇게 들어오잖아요. 이벤트 핸들러가 있으면 보통 뭐라 그럴까 보이드 이벤트 이런 식으로 들어오고 그 안에서 에이싱크를 호출해야 되는데 그렇게 하면 이제 이걸 에이싱크로 바꿔야 되니까 그건 복잡하니까 얘를 어떻게 가는 거냐면 에이싱크 보이드로 바꾸고 다른 함수로 호출을 하는 거예요. 다른 함수로. 그러니까 이 안에 그 이벤트 핸들러 자체는 그냥 래퍼일 뿐이에요. 다른 함수 호출하는. 그럼 다른 함수는 제대로 태스크를 반환을 하고, 그리고 거기서 await, 그러니까 태스크를 반환하니까 다른 함수, 이벤트 핸들러가 아닌 다른 함수가 이거를 호출한다면 await를 걸 수가 있는데, async void 그 이벤트 핸들러 자체에서는 그냥 호출하고 잊어버리는 거죠. 근데 이렇게 하면 장점이 뭐, 유닛 테스트를 하시는 분도 있을 거고, 그 함수를 다른 데서 호출하는 사람도 있을 텐데, 그럴 때는 이제 await를 걸어서 유닛 테스트를 걸어갖고 async가 끝나는지 볼 수 있다는 장점도 있고 근데 저는 그것보다는 그냥 가독성의 의미라고 봐요. async void 딱 들어가 있다는 것 자체가 그러니까 void 안에서 곧바로 다른 async 함수를 호출하고 있다는 것 자체가 아 이게 이벤트 핸들러에서 이러는구나 라는 거에 이제 가독성이 좋기 때문에 그 가독성의 입장에서 저는 괜찮은 방법이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딱 보고 아 가독성에서 이게 이렇게 곧바로 래퍼가 돼서 이걸 부르는 거 보니까 이제 어쩔 수 없이 이벤트 핸들러에서 이걸 피하기 위해 이렇게 한 게 딱 한눈에 보이고 그러면 나중에 만약에 그거에 대한 뭐 결과를 기다려야 되는 거나 그런 여러 가지 일들이 있을 때는 곧바로 아 이게 이것 때문에 한계가 딱 보이잖아요. 주석이 없어도. 그러면 이거를 다른 식으로 해야겠구나. 뭐 비지 웨이트로 기다리든 아니면은 무슨 타이머를 시작해갖고 타이머로 결과를 본 다음에 알려주든 뭐 그런 여러 가지 방법을 할 수가 있겠구나. 아니면은 이제 언핸들드 익셉션이 들어가면 그것 따라 이제 다른 거 뭐 호출하고 이런 식으로 간다거나. 그래서 어싱크 보이드에 대해서 제가 좀 이렇게 뭉뚱그려 말하고 왜 이게 나쁜 건지 대답을 못한 부분에 대해서 좀 고치려고 말한 거고 뭐 이거를 제대로 솔브를 하겠다 그러면 방법은 있는데 제가 볼 때는 제가 예전에도 이제 어싱크가 좀 C#에서 문제가 많다라고 했던 부분이 이제 기획 자체가 잘못된 것 같다. 디자인 자체가 잘못된 것 같다. 그거는 아직도 저는 믿는 바고요. 오히려 이런 부분은 언어적인 부분에서 좀 더 해결이 가능하게 나와야 된다고 봐요. 이제 보이드를 기대하는 거에서 태스크 해갖고 이제 await를 할 수 있는 걸 신택스적으로 지원을 해드린다거나 뭐 컴파일 수준에서 잡을 수 있는 그런 것들이 저는 필요하다고 봐요. 그리고 Firefox이면은 말 그대로 Firefox이라고 좀 더 명시적으로 말할 수 있는 그냥 async void가 아니라 뭐 async하고 뭐 태스크가 있듯이 뭐 fire and forget이라던가 이름이 좀 마음에 안 들지만 그런 식으로 키워드 지원으로 해서 좀 더 명확하게 가야 된다고 보지 뭐 configure await 문제도 그렇고 async void 문제도 그렇고 async는 누가 이거를 디자인해서 누가 넣는 건지 모르겠지만 저는 C# 원래의
뭐랄까, 설계자는 아니라고 봐요. 그 사람이 설계한 거랑 이거랑은 너무 퀄리티 차이가 많이 나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 정도로 말하고, 뭐, 오랜만에 프로그램을 얘기했으니까 길게 안 할게요. 프로그래밍 얘기했으니까. 포표였습니다.